서울과기대 디자인학부랑 그리고 건국대학교 미디어학부를 합격한 박찬혁입니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붙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 시험을 쳤을 때 제가 되게 긴장을 해서 그래서 시험도 잘못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었죠. 수시를 붙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미술을 안 하던 친구들이 붙어서 노는 것들을 보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부럽고 빨리 끝내고 저도 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양이 같은 걸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크림 히어로즈에서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들을 보니까 저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저도 만져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아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대구에선 좀더 서로 친근한 느낌으로 갔던 것 같고 서울에선 이제 친근하다기보다는 좀더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목표는 저 대학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닌데 그게 있잖아요. 책상이니까. 사실 지금 제가 고3 때 옮겨갔고 이게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잘 됐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그때는 크게 미래에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옮기면서 좀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이 늘 열정적이셔서 저는 그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셨을 때 열심히 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욕 많이 먹어.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고. 당연히 칭찬 들을 때. 서울 가서 칭찬을 많이 못 들었거든요. 대구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림 말고도 배경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쪽으로. 네, 경력이나. 저도 모르겠어요. 주원쌤의 장점은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고 이제 그 단점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잠을 안 주무신다는 것 같아요. 주원쌤, 제발 잠좀 주무세요. 주원쌤, 제발 잠좀 주무세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영남구 왔니? 왜 영남구 왔니? 왜 갔지? 아니요. 다 같이 화이팅!